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 번만 간략하게. 네, 포항 문덕에서 닥터웰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덕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80년생, 42살이고요. 포항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박리가 일어나고 미란성이 되고 피도 나고 고름 생기고 물도 못 먹는 통증이, 야 이게 암 통고를 받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 제가 원래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아, 눈물이 좀 몇 번씩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일반 의학은 증상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기능 의학은 그 원인 치료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인만 찾아진다면은,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랜만 짜진다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죠. 치료했을 때 이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보면은 그 의사들도 많이 놀라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원장님께 치료 안 받고 다른 식으로 치료를 받았었으면 지금 좀 아마 좀 많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기능의학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자를 만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환자를 만난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구간 폐평퇴선이란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 뭐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도 뭐 이렇다 할 병명 딱히 정보도 없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어떤 병인지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발병하는 질병 중에서 면역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보호해야 될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기는 부위가 구강 내에 생기다 보니까 구강 평평태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제가 이제 이 병이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1년 정도? 예, 1년 정도 됐죠. 예. 이게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디 통증이 있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우연찮게 이제 입에 뭘 좀 너무 과하게 세게 먹은 음식이 있어가지고 입모에 사실 염증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입안이 좀 붓길라 입안 이렇게 입안을 봤는데 저 구석에 하얀 점 같은 게 하나 저기 있더라고요. 조금 새끼손톱만한 점이. 일반 음식 먹을 때는 큰 증상은 없고 뭔가 좀 맵거나 뜨거워 먹을 때 좀 쓰라렸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박리가 일어나고 미란성이 되고 피도 나고 고름 생기고, 거기서 진행이 되면 이제 암이 된다. 그때 되면 물도 못 먹는 통증이 올 수 있다 하더라고. 저는 다행히 이제 초기에 발견했고, 대다수 환자들이 몇 년 혹은 막 한 5년 이게 한참 막 병이 진행이 됐을 때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 저는 일단 병 이제 치료를 시작한 게 완전 초기에 시작을 해서 크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 없었어요. 단지 맵거나 뜨거운 거 먹을 때 좀 쓰라렸다 이 정도.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병원을 바로 그 예약을 했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제일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구강내과로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 그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바로 실시를 하지 않았고 구강 평평태선이 그 육안으로 명백히 이제 판병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진단이 딱 내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하신 말씀이, 이건 치료 방법이 없고 자가 면역 질환인데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아직까지 완치된 적도 없고, 그 그냥 평생 그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먹으면서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게 안화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존하는 의학 교과서상에서 어떤 질환에 대한 에티올로지와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은 밝혀진 것도 없고 치료 방법이라고 딱히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은 대부분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증상 완화제로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상은 완화될지 모르지만 그 병이 생긴 원인 자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재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나름 우리나라 최고의 그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일단 뭐 스테로이드 가글만 얻은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치병 말씀하시는 그 불치병은 맞습니다. 맞고, 단지 증상 완화만 시켜서 그 이제 증상이 이제 암이 되지 않도록 평생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질병이거든요. 야, 이게 암
선고를 받으면, 제 이제 암은 아니지만 암 선고를 받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 정말 우울하게 정말 집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참 저 혼자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뭐 아까 지금 기능이 하고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퇴근해서 이제 뒤에 산을 이제 운동 삼아서 산을 올라가는데, 아 제가 원래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어디나 눈물을 절대 안 흘리는데, 아, 눈물이 좀 몇 방울씩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아,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암이 걸 수 있다라는 것만 아니었었으면 그냥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100명 중 1명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면서, 와, 정말, 예, 좀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뒤에 내 입소는 어떻게 됐었을까 상상도 한번 해보고, 물론 좋은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엔 몰랐죠. 그 원장님께 이렇게 상담 들어보지 않았었고, 기내약도 몰랐고,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환자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기능의학자가 바라볼 때는 진단명으로 붙여진 편평태선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자가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왜 자가면역이 진행되는지를 찾는 개념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우리 몸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 원인으로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유해 환경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관 내에 장누수라는 진단명이 붙게 되는데 장관 내에서의 면역 교란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자가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혈액으로는 중금속도 볼 수 있고 모발 중금속도 볼 수 있고요. 장관 내에 장누수라든지 세균의 과증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기장 검사라든지 푸드아이지포라는 어떤 음식항원 검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몸속에 얼마만큼 쌓여져 있는지, 중금속이 얼마만큼 고여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가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서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나 그 뭐 인터넷 그 네이버 같은데 나름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한의원 쪽에서 이게 치료한다고 이렇게 정보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뭐 무슨 카페 같은 데서 뭐 비타민 B군을 먹으니 좀 뭐 좋아지더라. 저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각을 처방을 받긴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약이 너무 이제 독하다 보니 오래 쓸 수도 없고 그 정해진 용량을 써봤는데 뭐 호전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한의원밖에 없어가지고 나름 이제 구강 편평태선을 이제 치료를 했고 현재 하고 있다는 병을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딱히 원인을 할 수 없고 모르고 한약을 쓰면 좀 호전이 된 경우가 있다더라.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뭐 당장 기댈 수 있는 건 한의원에 밖에 없으니 한의학도 치료를 잠시 좀 받았긴 했었죠. 2020년 제가 3월에 처음 이제 그 서울대병원을 방문했고 한 달 반, 약 두 달 정도 이제 한의원 좀 전전하다가 이제 5월 1일부로 2020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했었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는 더 이상 뭐 악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호전되지도 않고 완전 정지 상태 이렇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입안이 그때말로 이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증상이 이제 100을 만점으로 했을 때 한 30이었다고 치면 뭐 한 70, 80? 이 정도까지 이제 입천장 빼고 완전 입안이 뭐 입술 뭐 혀 완전히 입 볼 양쪽 점막 뭐 전체가 그냥 무슨 흰색 팬트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예.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치료를 하면은 모든 증상이 점차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원인 자체가 오염된 물질이 몸에 쌓여서 생기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직 내에 고여있던 중금속이 혈액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혈액 속의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직 내에서 혈관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액의 농도가 증가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환자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장님을 좀 알고 지내신 분이긴 했는데 이제 좀 이런 말씀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거 돌팔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분명 이게 3개월이나 지났고 꽤 많이 이제 나름 열심히 치료도 하고 원장님이 시키는 거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 잘 먹고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이건 뭐 갑자기 어떻게 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니까 이제 또 이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걸 또 다시 한의학 쪽으로 다시 또 방향을 틀어봐야 되나. 근데 저뿐만 아니고 이제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겪으시면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원해서 이제 그 원장님께서 하셔주신 말씀은 이제 혈중 수치로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턱대고 그냥 아무 증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수치가 딱 나오니까 기존에 처음에 치료한 5월 달 정도 됐을 때 수치가 뭐 1이면 현재는 뭐 7, 8 지금 수치가 올라가니 당연히 그 혈중으로 그 조직에 녹아있던 그 것들이 혈중으로 녹아 나오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 제가 이제 저도 수긍을 했거든요. 이게 아 이게 당연히 그게 되는구나. 이제 속된 말로 피 농도를 치면 공장 배수. 예, 치료받기 전에는 그냥 생활 하수였다가 치료 중 혈중으로 이제 막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공장 폐쇄된다. 그러면 당연히 증상 악화될 것이고 그 공장 폐쇄를 다시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면은 너의 증상도 다시 줄어들 것이다. 예. 그때는 근데 솔직히 반만 믿고 반 안 믿었거든요. 당장 입안이 이렇게 난리 났는데 아 그래 전문가께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일단 믿고 기다렸죠. 예. 3개월 동안 내내 저한테 와서 저를 괴롭혔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의사로서 바라볼 때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안심시키고 열심히 치료받다 보면은 언젠가 내 몸속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됐을 때는 증상이 호전될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하게 이제 잘 치료받도록 안내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5월달 치료 시작하고 6월달까지는 전혀 뭐 호전이 약화 없다가 한 6월, 7월쯤에 이제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6월, 7월부터 악화가 시작돼서 10월쯤에 약간 정점을 찍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궁이 나면 없어지고 이틀 지나면 또 더 없어지는 게 뭐 보이고 그러다가 뭐 한 달쯤 지나니까 그때는 거의 한 95% 정도는 제가 다시 됐었거든요. 다시 되면서 아 이게 생길 때도 금방 생기지만 원인이 이제 그 제거되면서 이 증상도 같이 사라지는구나. 근데 사실 그 심해졌을 땐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검사를 계속 진행했거든요. 그냥 뭐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혈액검사, 뭐 소변검사를 같이 진행했는데 그 검사상에서 이제 제 원인이 될 만한 그 수치들이 엄청나게 치솟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제 증상도 같이 올라가고 그 혈중 그 수치나 소변 수치가 떨어지면서 제 병도 증상이 갑자기 같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예, 질환은 똑같은 병명일지 모르지만 환자마다 검사를 해보면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중금속에 포함됐느냐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생기겠죠. 옛날 말에도 병이 오래되면은 그 치료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들은 이 얘를 치료하기 훨씬 쉽다고도 얘기하거든요. 다행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진행된 다음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 중간에 큰 이벤트만 없었다면 좀 더 빨리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환자가 한 60번 정도 이상을 지금 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소변으로 나오는 중금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 환자들마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의 어떤 중금속의 양에 따라서는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빼도 증상이 좋아질 것이고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서 몇 회 하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환자가 했던 중금속 중에서 수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숙련된 의사가 치료를 하더라도 40회 이내에 몸속의 중금속의 수은을 40% 이상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도 10년 이상 치료를 해봤지만 그렇게 쉬운 중금속이 아니에요. 예, 쉽게 빠지는 약이 있긴 하지만 그 약은 국내에선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적으로 다른 약물들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쌤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아, 입안에 이제 그 편병태에서는 하얀 것도 거의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몸속에 이제 나쁜 걸 다 빼내고 나니까 컨디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등산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뒷편에 있는 좀 큰 산을 갔는데 왕복 한 6-7시간을 탄 것 같아요, 산을. 혼자 그 6-7시간을 산을 타고 나니까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그 산 밑에 보면 이제 그 집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걸 시켜서 이제 혼자 다 먹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 4인분, 5인분 먹을 걸 혼자서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고기, 국물까지 싹 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거였죠. 예. 먹고 어떻게 우연찮게 다음날 바로 이제 혈액검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혈액검을 하니 다시 제가 이제 작년 7월, 8월 제일 안 좋았을 때 상황 로 혈액 수치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도대체 뭘 먹었길래 혈액 검사상 다시 이렇게 제일 악화됐을 때 수치로 올라갔느냐.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뭘 먹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다시 그럼 역추적 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걸 뭔가 먹었으니 그걸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2주에 한 번씩 혈중 그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2주 안에 도대체 뭘 먹었는지 제가 나름 기록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이렇다 특이 사항은 없었어요. 다리 뭐 회를 이렇게 즐겨 먹는 편도 아니었고 낚시 좋아하지만 캔 참치캔 같은 거 먹은 적도 없고 식단 관리 철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2주 사이에 특이 사항으로 먹은 거는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절묘하게 타이밍 맞아 떨어진 게 먹고 나서 한 3-4일 지나니까 다시 이게 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혈중 수치는 작년 제일 심했을 때처럼 올라가긴 했지만 증상은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냥 작년처럼 막 우울증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조금 한 2-3mm짜리 한 개 생긴 정도. 예. 원래는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는 증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절대로 다시 악화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자기가 또다시 그런 중금속에 폭로되는 어떤 이벤트를 겪고 나서는 혈중 검사상에서 되게 높이 또 상승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두 번의 우연이 겹치면 이거는 필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속에 폭로되어 있는 중금속의 양 때문에 또는 중금속의 독성 때문에 자가 면역이 진행이 돼서 그로 인해서 편평태성이 진행됐다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검사를 해보면은 그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인 파트별로 어떠어떠한 파트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중금속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중금속이 없이도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만 독특하게 그렇게 중금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질환이라도 검사해보면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이런 질병이 진행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에 맞는 치료를 따로 또 받으셔야 되죠. 우리가 환경에 폭로되는 것들 잘 생각해 보면은 호흡할 때 들어오는 공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뭐가 폭로된다는 것들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메인이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피부를 통해서. 그치? 접촉을 아니면은 거의 없을 수 있는데 산업체에서 여러 가지 유기화학 용매들을 직접 만지거나 피부에 이렇게 쓸리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에 폭로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도 오염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나오는 생선 쪽에는 중금속 중에서 수은이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야채라든지 이런 데는 농약 성분에서 들어오는 비소가 들어올 수 있고요. 외식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는 그런 그릇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폭로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중금속에 폭로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서울대병 아니지만 그 동네 이제 구강내과 보시는 치과병을 가보면 이번 치주질환 있는지 한번 분리차 한번 가봐보거든요. 그럼 이제 치과 선생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럼 혹시 입안에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보면 아 특이사항 없는데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려요. 몇 달 전만 입안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과 그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구강내과 그 치과에서 다루는 질병이다 보니 이런 거 전혀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헤일이다 보니까 저 구석에 조그맣게 한 모래알 만한 게 사지처럼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1% 남겨서 99% 많지. 전문가들도 구강 편평태성이 현재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다 보니까요. 네, 일반 병원에 가서는 이건 치료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약만 조절하세요 하고 주는 그런 질환들이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완치되는 환자들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치료해본 경우는 없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원인만 찾아진다면은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랜만 짜진다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기능의학적인 치료의 어떤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제가 원장님께 치료를 받기 전에는 기능의학이란 그 의학 분야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그 만약에 제가 진짜 알았었으면 한의원보다는 아마 기능의학병을 먼저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뭐 기능의학에 전혀 몰랐고 어떤 식으로 치료되는 방식도 몰랐고 근데 뭐 일단 저야 뭐 주류의학,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밖에 몰랐으니 일단 뭐 서울대병원을 갔었고 일단 뭐 한의원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이 뭐 보통 이거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좀 일본의 치과대학병에서도 고칠 수 없어가지고 불치병이다. 일본에서 고칠 수 없다 해서 그 일본인이 뭐 한국, 뭐 중국을 전전하는 하신 분도 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일본에서조차 못 고치는 병을 거의 이제 완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이런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 이적 질환 이쪽 질병은 기능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이 물론 100% 정답이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나름 그 공부를 해본 의사는 아니지만 뭐 환자가 그 어떤 질병 앓으면 이 병에 대해서는 반의사가 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치료되는지도 알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아 이게 치료되는구나 그리고 또 먹지 말고 왜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반의사가 좀 되어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장님께 많이 공부도 하고 나는 또 인터넷도 많이 공부도 해본 결과 난치성 질환, 만성 질환은 기내약적 치료를 받아야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주변에 많은 의사를 만나시고 치료를 받으실 건데 어쩔 수 없이 의사는 의대에서 배워서 그걸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게 되잖아요. 치료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배울 때 이미 어떤 그런 증상 치료에 입각한 교육밖에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치료 플랜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능의학자의 마인드는 새로 된 어떤 그 원인 치료를 찾기 위한 공부를 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굳이 저한테 오지 않더라도 주변에 좋은 훌륭한 기능의학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선생님을 만나신다면은 그래도 일가닥 희망이 생기고 바른 내 몸 관리를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불편한 증상이 생길 때 병원 가서 약만 타서 드실 생각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내 몸이 왜 망가졌으며 어떻게 내 관리를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 바른 의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능의학이란 그 약 분야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맨땅에 헤딩이라고 표현하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저 난 혼자 어떻게 이리 보고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해서 치료를 받게 됐고 더구나 좀 운이 좋은 게 저희 그 원장님을 진짜 아는 사였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의학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학 분야가 좀 생소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TV에 가끔 이제 소개가 된 적은 있는 걸로 알는데 모르시죠? 기능의학이라는 아니, 어떻게 보면 잘못 좀 해석하게 되면 좀 사이비? 네, 의사신데 주의학이 아닌 대체의학? 이 정도로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엄연히 이렇게 주류의학처럼 한 의학의 분야고 그리고 제가 꼭 구강 편평태산뿐만 아니고 뭐 당뇨병이나 기타 뭐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중 한 100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일단 권선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원형탈모 뭐 권선 뭐 기존 뭐 루푸스 배치트 전부 다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러한 그 난치성 질환 및 자가면역 질환은 기능의학적 치료로만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치료를 그렇게 해서 받았고 완치도 됐고 거의 그래서 새롭게 저 같은 궁합 편평태산뿐만 아니고 난치성 이제 자가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은 기능의학적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돌팔이가 맞죠? 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아, 이 환자가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그래도 좀 더 환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치료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또는 이렇게 해야지 환자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는 거고, 실제로 환자가 3개월 동안 나빠질 때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 뭐 담대하게 말은 했지만 내가 한 번도 편평태세를 치료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하겠어요? 솔직히 자신할 수 없지. 근데 내가 믿는 거는, 아, 이 환자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줬고 그 원인을 해결한다면은 그 모든 증상들은 사라질 거라는 진리는 믿어요. 그게 내 경험상에 없을 뿐이지. 근데 치료했을 때 이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보면은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봤지만 속으로도 저희들도 의사들도 많이 놀라요. 환자 앞에서는 놀랄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지만, 저는 기내학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자를 만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환자를 만난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복 있어서 어떻게 유현찬 원장님 만나 배웠는데, 저는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원장님께 치료 안 받고 다른 식으로 치료 받았었으면 지금 좀 아마 좀 많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